자, 결승전 두 번째 경기 픽벤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드맨. 네. 제드는 항상 어디나 핫하죠. 네. 뭐 제드 자크 정도는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밴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스래쉬, 네. 카사딘. 카사딘과 아리 정도는 거의 고정일 것 같네요. 네. 네, LD 쪽에서는 스래쉬 밴 했고요. 역시 정글 밴은 없네요. 아, 그렇네요. 네, 유럽에 약간 특징이라고 해야 되는지 쉔밴을 했어요? 네. 이러면은 아까도 카사딘 쉔 아리밴을 했었죠? LD가? 고정밴으로? 근데 지금 퍼플인데도 불구하고 밴을 했다는 건? 그러면은 플라틱은 자크밴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기다렸다가 자크밴을 상대가든지 예. 아니면 나 살리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예. 거기다가 자크밴을 저기서 만약에 한다면 아리가 열려요. 그렇죠. 예. 자르반 자크벤 그냥 했어요? 어, 이러면은 엑스페케 한국이라면 앨리스 리시 뭐 이럴거나 아니면 그렇죠. 새로운 티카나 뭐 아리 뭐 이정도 네. 생각할텐데 플라틱의 선택 뭐 가장 좋은거는 앨리스 정도 뽑아놓고 뭐 탑정글 뭐 2선 다 걸어도 되고 자신 있다면 엑스페케 정도면은 유럽에서 그냥 뭐 아리 선픽 폐계 선픽 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아리 네, 그렇죠. 가져오죠. 네. 아리 핫해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핫합니다. 네. 키넨 우리나라면 그냥 100%의 진이었죠. 거의 웬만하면 앨리스 아니면 자 정키넨 네 키넨 지금 괜찮습니다. 왜냐면 쉔자크가 지금 밴을 당했거든요. 리신 리신과 키넨 리신까지 뽑아주는 거는 우리가 케넨을 뽑았을 때 상대가 리신으로 또 전판과 마찬가지로 카운터를 칠 수 있으니까 아예 가져와 버린 거죠. 네. 자, 지금은 탑 정글 똑같이 뽑아서 맞춰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바텀에 스래시니까 좀 남이 뽑아줘도 될 것 같은데 예, 자이라 오 아트록스 자이라 나왔어요. 아트록스 나왔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많이 나와요. 네. 아직 국내에서는 본명적인 픽은 아닙니다만 그쵸? 3-4위전에서도 아트록스는 빼놓지 않고 계속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도 제가 잠깐 그 중계를 했을 때 1-2 경기했을 때 아트록스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트록스 진짜 애매해요. 애매하죠. 네, 너무 애매하고 물론 풀렸을 때는 그 푸시력이라든지 네. 체력 리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합니다만은 네. 그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은 챔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중국 리그의 아트로스는 딜템 위주의 아트로스는요? 딜 아트로스 근데 유럽이나 북미는 탱커 아티오스로 간다고 해요. 아트로스로 근데 그 두 개 다 진짜 애매하거든요. 딜로 가면 탱이 애매하고 탱을 가면 딜이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자크의 하위 호환이에요. 자크 같은 경우에는 기계한 가면이지 마법사의 신발 가고 나머지 탱템으로 두르면은 딜과 탱이 모두 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챔피언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트로스 약간 아니 자크의 하위 호환이 아트로스 느낌이 납니다. 애쉬 한 번 더. 확실히 유럽은 근데 나미를 별로 선호하지 않네요. 그렇네요. 네, 일반적으로는 스래시를 밴하고 상대가 나미를 밴하면 나미를 가져오는 게 일반적인데 자이라 아무래도 케넨을 겨우 한 번 더. 네, 큰 틀은 변화가 없습니다. 케넨을 겨냥한 지금 자이라 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릭 역시 마찬가지로 네. 계속해서 케넨이 나왔을 때는 요릭을 선택해주는 토나팅은 뭐 그런 선택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네요. 트위치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최고의 원딜러로 꼽히고 있는 최근에는 그렇죠. 국내도 그렇고 이제 중쪽도 그렇고 트위치 베인이 거의 원거리딜러에서는 투탑이거든요. 간간히 이즈릴이 나오고 케이틀린, 이즈릴과 케이틀린 약간 이런 그 네 개의 이제 원거리 딜러 정도만 보이는 게 원칙인데 유럽과 북미만이 아직까지도 애쉬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특히나 지금 현재 프라틱의 조합에서도 그렇고 애쉬를 빼고는 딱히 이니셔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드 이니셔이터인 애쉬를 가져온 것이죠. 베인을 선택합니다. 베인으로
트위치보다 확실히 뭐 생존력에서는 네. 조금 더 은신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뭐 구르기를 활용해서 스킬을 피한다든지 이런 거 있는데 정글 아트록스 정글 글쎄요 보겠습니다. 아리가 순간이동인가요? 아리 순간이동은 거의 왜냐면 워낙 로밍이 그래도 좋으니까 순간이동 되지 않아도 예. 거기다가 점화를 들고 이제 원컴을 내야 되는 아리인데 아, 이게 후반에 갔을 때 어느 정도 특패를 좀 의식한 네. 그런 느낌이 예. 들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예, 엑스페키 선수가 특이하게도 순간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거의 사랑한다. 거의 그 스토커 수준이에요. 순간이동. 예. 상대 특패가 나오지 않더라도. 네, 가장 유명한 거는 그 엑스페케의 그 순간이동 카사딘이죠. 그렇죠. 네, 그걸로 인해서 백도어로 승리를 거둔 경기까지 있기 때문에 저게 확실히 라인전에서는 조금 뭐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네. 후반에 극후반에 갔을 때 운영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네 그렇죠 또 중요한 카드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은 팀원들과 다 상의를 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만큼 라인전에서 점화가 없이도 상대를 이길 수 있고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또 바탕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Get behind these teams. This is going to be the European contenders as they go across the pond to United States of America, Los Angeles. We've already seen a number of teams qualified.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온게임 내 롤챔스 결승이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그 내용 측면에서 봤을 때. 네. The second team to get through. One of Gaming Gear EU, the Lithuanians, they got through the international wildcard tournament. Worked out very well for them. We've also 갑니다. seen 경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경기입니다. Lemondogs of the European LCS playoffs. They got into the semi-final. That means they are there in the season four. 그런 거 시작. 정글이기 때문에 탱템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베인 룰루이기 때문에 나인 서브를 해도 좋은데 전판과 비슷하다고 본다면 그냥 1대1 만나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뉴크덕 해골이란 뜻인가? 그런가요? 덕이 오리잖아요. 뉴크는 핵인가? 뉴클리어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해골이? 아님 말고. 뭐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Some nice confidence going in, but of all those teams, they are very close to having the least experience. All these other guys have played on the highest stage before, whereas Lemondogs, this is their biggest stage right now, and it's only going to get bigger for them. So practice here and some confidence. 베인룰루가 지금 탑으로 갔죠. 리싱까지 상대 예 블루 뽑아먹고 라인 스왑을 하네요. LD 쪽에서 라인업을 했습니다. 또 빼먹네요. 네, 이거는 확인했어요. 네, 배운 키우기를 위한 배운 키우기를 위한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대가 자이라 AC이기 때문에 네, 배인을 안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디나이 네. 현재 시작하고요. 블루는 베인이 먹었나요? 블루를 리신이 먹었나요? 리신이 먹었죠? 그랬나요? 네. 그랬겠죠. 저기서 굳이 베인을 블루를 줄 이유가 없거든요. 가져갔네요. 네. 리신이. 혹시 룰루가 가져갔나 해서 아. 룰루는 워낙 또 많아서 뭐가 그렇죠. 필요하니까. 룰루 정도면 예상할 수 있겠죠. 베인이 먹을 이유는 없고 네 리신이 가져갔네요. 무난하게 그러면 바로 갑니까? 이거? 오 바로 다이브? 근데 아트로스가 지금 멀어요. 예 좀 돌아오네요. 아 자 근데 리신이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트로스가
오면 이거 다 이거 오면 오면은 이거 카운터 가능하거든요. 자 도착이 아 미녀 밀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이거 아트로스 아트로스 위치가 좋아 아 빠져야 돼요. 예 음파 안 맞았기 때문에 베인은 못 얻고요. 베인이 못 와요. 베인이 못 와요. 전멸로 쫓아가고요. 전멸. 자 이거 레드 있어서 레드 있어서 오 야 잡혔네요. 아토스 레드? 레드? 아토스 오바인데요? 자 이거 패시브 믿고 들어가는 데는 아, 개오바. 패시브 믿고 들어가기는 요리기 죽었죠. 오 마이 갓이래요. 이게 요리기 저기가 안 돼요. 커버가 안 돼요. 와 리신 와 플레이. 저게 일어나는 순간에 음파 당했거든요. 네, 그렇죠. 점프 뛰면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파가 오 마이 갓 나왔어요. 아 여기서 또 그러면서 주거니 박거니. 이게 깨어나서 아트록스가 넘어가려고 스킬을 써도 오 야 어디까지 가니? 아트록스 방금 전멸까지 썼어요? 휘어 들어가네. 아니 쫓아가 아까 그 리신 쫓아가려고 전멸을 썼었죠. 아, 내려갈 때. 네. 아 맞네. 아 그렇지. 예. 와 진짜 스킬 쓰고 한 번 더 전멸을 쓴 것 같아서 아니. 예. 아 선고. 베인 선고. 선고가 뭐? 크 원티드 킥 진짜 방금은 근데 솔직히 그 리신이 음파로 네. 도망가는 그 순간에 아트록스는 무조건 빠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룰루를 왜 때렸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7번 제가 봐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딸피의 눈이 멀어서 이게 요리기 같이 커버를 올 거라고 아마 자신이 죽어도 패시브가 있으니까 패시브가 있는 동안에 유리 커버를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유리는 이미 전멸에 빠졌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아 원래 이 센스를 까는 게 아니라 저 상황에서는 저런 판단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약간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네. 유리 라인 정리하는 데는 좋은 챔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탑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아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베인님에도 불구하고 원거리딜러가 HP 많이 빼놨죠. 포탑 뭐 어쨌든 확실히 캐넨보다는 요릭이 잘 버티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캐넨은 그전에 그 파티의 분라인의 전진라인에 의해서 한번 잡혔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스 손해가 많았고 거기서 전진라인 선택을 하는 것도 왜냐면은 탑에서 아트록스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전진라인을 시도한 프라티의 본라인도 굉장히 선택이 탁월했다고 보여지죠. 리신 봤어요. 와드 좋은 위치 설치해놨습니다. 자, 미드 한번 노려주나요? 왜 전멸만 빼도 유리긴데 내가 안 맞았어요. 이러면 잡기 힘들죠. 오히려 아리가 포탑 어그로 끌면서 두 대 맞았어요. 네, 저러면은 이제 특혜 운명 타이밍이 나올 텐데요. 자, 어그로 자이라가 말아주고 근데 마무리가 안 되죠. 네. 특혜 운명 타이밍 하면 잡히거든요. 리신 바텀 내려가고 다행히 와드로 일단 리신이 오고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네요. 투페 팽팽합니다. 양팀 글로벌 분들도 큰 차이 없고요. 네. And these are extended 2v1 lanes which are going to be the first on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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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ng to 보이기 플레이였죠. 보여주고 캐넨이 CS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만 유도한 드래곤 가네요.
탑 지금 그렇죠. 바텀 기호가 탑에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탁월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리신의 위치를 좀 와드로 봤어요. 네, 그리고 네. 케넨도 집에 갔기 때문에 네. 푸나티 이런 운영 좋습니다. 자 이러면은 요릭은 지금 탑에서 라인 프리징하고 먹고 있죠. 이러면은 선택을 해야죠. 케넨이 그 지금 LD가 요릭이 없는 타이밍에 미드로 가서 한번 좀 5대4 싸움 걸어줄 것인지 아니면 케넨이 요릭을 쫓아갈 것인지. 케넨이 요릭을 쫓아가서 탑라인전 지금 하려면은 라인이 괜히 깊숙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 블루 쪽의 와드가 다소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드로 왔죠? 와드를 보고 있어요. 네. 저기서 이득을 보지 못하면 케넨과 요리과의 그 CS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자, 일단은 뭐 드래곤 뺏기긴 했습니다만 LD도 탑을 밀었기 때문에 네. 일방적인 어떤 손해는 아니었고요. 아리가 성배를 선택을 했는데 2AP라도 아리 정도면은 굳이 성배를 가지 않아도 좀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예. 오히려 도란 이후에 빠르게 이제 공템을 갖추는 게 더 좋다고 보고. 많이 맞았어. 저기 또 마법 수강자 맞았고, 올금 이런 걸 떴고요. 아, 근데 급성장. 아, 에이씨가, 오. 이야, 자이라가 따라 붙어서 그걸 잡고 죽네요. 네. 이러면, 이득하게 더블키. 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냐면 바텀 4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애쉬 죽고 베인 죽고 블루 죽고 자이라 죽고 4명 다 죽었어요. 사이좋네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CS 손해를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미는 쪽은 지금 푸나틱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푸나틱이 이득이죠. 네. 이거 빨리 가서 트페가 일단 커버를 해주네요. 네. 버리는 CS 없도록 일단 커버해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네. 그 사이좋게 또 서폿이 이키시 먹었고요. 다시 볼까요 이 장면. 여기서 무리했는데 애쉬가 타워 어그로를 계속 끌려요. 그러니까 타워 어그로를 빼려고 한 발자국 살짝 뺐는데 탑에서 네. 탑에서 리신이 갱 왔다가 아트록스 만나서 역으로 당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네, 아트록스가 패시브 믿고 과감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좋습니다 요릭. 지금 웨이브 엄청 크거든요. 예, 지금 케넨에 비해서 요릭이 CS 네. 20개 앞서고 있고요. 이거 케넨이 못 들어가죠. 왜냐면 요릭이 지금 만피이다 보니까 타워 그냥 다이브하면서 타워업으로 요릭이 끌고 아트록스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니까 그냥 안전하게 빼주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릭이 쌍버프라는 거. 네. 요릭 쌍버프면 지금 마나 무한으로 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아쉬운 게 지금 빠르게 연을 뽑아줘야죠. 타워도 미네요. 탑 타워도 밀리고 아까 바텀 타워도 HP가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베인 룰루가 계속해서 라인 푸시해서 어떻게 해서든 바텀 포탑 지켜야 됩니다. 그 사이에 만약 아트록스가 라인 깊숙이 진영된 사이에 바텀으로 온다면은 또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한 번 더. 애쉬는 88개, 베인도 뭐 그 정도. CS는 뭐 라인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탑 빼고 네. 요릭이랑 케넨 빼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게 아까 그 프라틱이 먼저 탑 라인을 밀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이에 요릭이 프리징하고 파밍하는 사이에 그 케넨이 다른 라인으로 뭐 어떤 그 갱킹이라든지 뭔가를 하기 위해 움직였었는데 거기서 아무 이득을 갖지 못해서 저런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서 어떤 킬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냈었어야 되는데 어떤 성과 아무런 성과도 없었죠. 자 이거 오히려 지금 프라틱 쪽에서 당기네요. 이거 맞았어요. 네, 그런데 맞았어요. 이거 떴죠. 뜨고 네? 속박까지 급성장. 이건 잡히겠는데요. 네, 슬로우 이거는... 한번. 이야 베인님 왜 반대로 들어왔죠? 자이라 스킬 피하려고 그랬나요? 속박 걸렸어요. 자이라 사기꾼. 이야 자이라가 다 해내. 네. 자이라가 다 그냥 떠먹여주네. 자이라 속박이 그냥 네. 근데 이게 어차피 그냥 도망갔어도 위쪽으로 그 도망갔어도 다시 볼까요? 예. 아트록스가 잡는 상황이었는데 와 자이라가 스킬 분배 너무 잘했어요. 네. 여기서
아 이건 제가 보기엔 자이라 그 큐스큐를 피하려고 큐스큐 맞으면 죽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보면 뭐 애쉬한테 죽는 뭐 입장이어서 좋았네요. 굴렀는데 마법에서 정말 맞은 게 진짜 대박이었죠. 너무 아팠어요. 구르다 맞는 게 더 아프거든요. 진짜. 정상으로 맞으면 뒤통수에 네. 맞는데 그러다 그렇죠. 맞으면은 막 정수리 이런 데 네. 맞아서 아니, 얼굴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아이고.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CS 잘 챙긴 건 다행이네요. 네. 예. 다른 애들도 지금 캐넨도 CS 많이 따라왔고요. 그 동안에. 하지만 요리가 어떤 캐넨의 그 챔피언 특성으로 봤을 때 확실히 캐넨은 조금 더 지금 성장이 필요하거든요. 템이 좀 나와야 되고 거기다가 이미 템 트리가 존예 무례식에서 먼저 가는 게 아니고 기계한 가면 트리라서 파고 들 수는 없습니다. 한타 때 상대 진영으로 파고 들 수 없는 위치에 있고요. 캐넨이 너무 못 컸어요. 네. 요릭은 그래도 못 커도 캐넨에 비해서는 한 차를 지금 네. 당장은 테퍼스도 도망가네요. 야. 도망갔어요. 야리 순간 이동을 생존으로 쓰는 모습입니다. 이게 성배라서 뭐 그치 성배가 아닌 걸 심연해올 정도만 갔었어도 투표가 그 1대1에서 이 충분히 아리가 숙박 또 걸렸어요. 자이라한테 자꾸 당하는데요? 맞았어요. 오 마무리됐네요. 마무리됐어요. 애쉬 이거 우와 로빈 우즈인데요? 네 마법의 수정 가설로 마무리를 시켰죠 지금. 이야 어? 어? 캐넨? 캐넨 궁도 도죽인가요? 자 일단 패시브 뺐습니다. 네? 아트록스의 패시브 뺐어요. 캐넨 궁극기도 도죽였네요? 좋습니다. 네, 뭐 투표가 리치맨이 나오긴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리가 헤르메스예요 신발 또. 네. 헤르메스 신발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친구. 유럽 자체가 헤르메스 신발을 좋아하네요. 뭐 강인함 효과도 있고. 네. 어쨌든 상대가 지금 캐넨과 투표가 주딜인 상황에서 나쁘지 않죠? 근데 저러면은 아리의 딜러스가 성배에다가 헤르메스랑 좀 심할 것 같은데. 네. 네. 잠깐 멈췄네요, 여러분들. 양해 말씀 드립니다. 네. 왜 이래? 아이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럼요. 돌아올 겁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송출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퍼즈가 없어서. 네, 네. 아, 됐어요. 자체 퍼즐을 지금 만들어주는 또 센스까지. 네. 아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갑니다. 1경기도 그렇고 2경기도 푸나팀이 네. 굉장히 잘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양 팀의 실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봤을 때 결승에서 만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봤을 때 푸나틱이 좋네요 되게. 그렇습니다. 좀 더 뭔가 정돈돼 있다라고 봐야 되나? 템트리 자체는 확실히 뭐 우리가 많이 봐오던 템트리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유동적이죠 되게. 네. 좀 그런 면도 있고 상대방에서 싸움에 한타 싸움에서도 그렇고 뭔가 정돈된 느낌이 나요 그나마. 예. 어쨌거나 오랫동안 이제 손발을 맞춘 선수들 보니까 오자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롤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네. 아트록스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한국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필요하고 굵직합니다. 유럽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네. 올스타전 때는 유럽이 뭐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력이 있는 가오드이기 그렇죠? 때문에 시즌2에 TPA 같은 팀이 안 나오는 법도 없어요. 그렇죠. 아이 딜은 조금 아쉽죠 평소보단. 네 약간 쿨감 위주의 지금 템트리를 갖거든요. 저기에 이제 뭐 그저 악마의 마법소가 죽을 것 소나이가 된다면은 뭐 좀 더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에 모레룰로미코 뭐 이런 거 간다면은 아래 딜이 너무 아쉬운 상황이에요. 뭐 팀이 지금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자, 이러다가 예, 지금 자기가 예언자 영역까지 마셔서 지금 와드가 뭐 지어진 건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나마 있는 와드도 이제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LG가 아마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거의 어둠 속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베인이 탑에 있으니까 바텀라인 지금 압박해줘도 될 것 같거든요. 미드라든지 미드는 지금 미니언 웨이브가 좀 멀어서 예 지금 바텀 쪽에 웨이브 좋고 거기다가 대포 미니언도 있고요. 그렇죠. 베인 지금 귀환 안 하면은 귀환해야죠. 어, 야, 그새 사 울렸는데 울렸죠. 이거 순삭이죠. 존냐가 없는 캐넨. 네, 존냐가 없는 캐넨이고 어, 씨 발로 차버렸는데 이거, 이거는 이것도 도와 리신이 리신이 도와줬어. 룰루야 네가 죽어라 이런 느낌이야. 룰루야 네가 죽어. 와, 스펙해 화려한 플레이 아리 그리고 전사 베인에게 전사. 오, 그런데 베인 잡을 수 이러면 잡을 수 있어. 이야, 나팀 2등 많이 챙겨갑니다. 태페 운명 어디로 오나요? 뭉쳐있으면 오기 뻘쭘하죠? 아, 리신이 리신 룰루가 리신이 룰루 싫어하나요 원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마법의 수정화사 걸리고 네. 캐넨 전사 보통은 이렇게 캐넨을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잘못 찾죠 이건? 네. 그 사이에 집에 돌아가던 자이라 전사 이건 좋네요. 끊어주는 플레이는 스페가 운명을 써서 이제 자이라 위치를 대충 이제 파악을 해놓은 상태라 네. 아, 재밌는 거 하나 봤네요. 네. 아유. 근데 이런 실수는 네. 뭐 이거 우와 목 맞히고 야 이게 지금 지금 보시면 패케 선수의 스킬 배분도 배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그 메우고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LC의 수정화사 스톤이 끝날 때쯤 딜 다 넣고 그때쯤에서 메우고 쓰는 게 네. 와 진짜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 엑스패케. 무시할 팀이 아니에요. 네. 유럽 1위를 보통 저런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그 일단 스톤기, 맞추고 네, 스턴기가 먼저 나가게 돼 있거든요. 어, 당연한 거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 짧은 순간에 생각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저도 당연히 저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당연한 거를 대부분 다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입놀의 현실화죠? 당연하죠. 예, 카운터 네. 스틸 당연하죠. 그 마우스 클릭하고 당연하게 서울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게 당연하죠. 당연히 네.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아, 당연히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네 그럼요. 네. 다 아는 거지만 실제로 그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애쉬를 플레이하는 이 선수 어, 수정화살 적중률도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지금 확실히 아리가 딜이 뭐 어마어마한 상황은 아닌데 뭔가 유틸성을 극대화시켜서 매혹 한 번 아니면 상대 진영 붕괴 한 번 파고드는 역할 이런 네. 것들로 지금 자신의 역할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그 쿨감을 극대화시킨 쿨감 40 아리를 갔을 때 또 뭐랄까 긍정도 작용한 건 뭐냐면은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바텀 또 탑으로 베인이 또 탑으로 가네요. 드래곤 타이밍 체크가 LG 쪽에서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푸나틱이 완전히 지금 주도권 가지고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인 탑에 있고요 지금 포탑 하나밖에 못 밀었습니다. 네, 탑밖에 못 밀었고 미드 지금 바텀 남아 있어요. 네, 지금 와드가 블루한테 제거가 됐어요. 안타까운 상황. 엘디가 와드를 박았는데 블루가 지웠어요 와드를. 아 재밌는 거 많네요. 자 베인이 이렇게 밀고 있다면 푸나틱은 막을 게 아니라면 확실히 선택을 해야죠. 네. 베인 없는 이 틈을 아리가 일단 집에 가서 탑을 막을 것 같죠. 네 베인 이거 저거 이게 포탑 때릴 때가 아닌데요. 저 아리 도착하면은 아리 훈련 질주 있고
네, 빠르게 빠져줘야죠. 아리 일단 빠지고요. 네. 아리는 루코스랑이 나왔습니다. 네, 아리는 순간 이동이 있어서 여차하면은 합류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베인이 2차 포탑을 밀 수 있긴 합니다만 아리가 합류를 해서 미드에서 대승을 거둔다면 또 그게 또 그림이 달라지거든요. 자, 씨. 어, 특보 웃겼어요, 특보 웃겼어요. 아, 자이라. 자이라가 다 만들어주네요. 자이라가 너무 좋은데. 와, 매우. 엑스패키 매우. 와. 지금 불꽃사랑이 순식간에 삭제시켜봤습니다. 와, 진짜 엑스패키. 근데 저는 엑스패키보다 자이라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사타님도 그렇고 서포터를 자이라를 굉장히 사랑하네요. 유럽팀이 또 전판에도 피즈 그 애쉬 피즈 미끼 뿌리기를 애쉬가 이게 안 들어가게 맞아주는 것도 그리고 애쉬의 그 마법의 수정 화살 그 확률도 네. 굉장히 거기서 시작된 어떤 이 한타가 네, 여기서부터 이게 자이라가 다 만들어줬죠. 네. 이게 애쉬를 이용할 줄 압니다 이 팀이. 네.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데 아. 아니 아니다. 예예예.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프라티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글로벌 골드 순식간에 9,000 골드 차이. 아, 이제는 아 게임 뒤집기가 너무 힘들어졌죠. 게다가 킬도. 네. 딱 뭐 자이라가 많이 먹긴 했습니다만 아리랑 애쉬가 잘 성장해서 먹었어요. 그 요릭이 아무리 뭐 안 좋다 안 좋다 해도 지금 한 번도 안 죽고 그렇죠. 멋진 역할 제대로 해주면서 애쉬 죽었을 때는 또 애쉬 살려주고 네. 순간적으로 진짜 그 자 매우 맞았고 죽은 코스나기 빠지죠. 어 전멸 따라가나요? 훈령 진짜 완전 와 도망갔습니다. 네. 이런 1대1 구도에서 베인이란 캐릭터가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은 베인이 없고 아리도 없다는 점 애쉬 슬로가 짜증나 네. 이럴 때 진짜 마법 수정 화살 어? 맞았어요. 궁 빗나갔고 네. 자 문제 이 다음인데 여기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뒤쪽에서 급해 네. 아리가 좀 멀어요. 빨리 빠져야겠는데요. 아리 순간이도 없습니다. 네. 무리할 필요 없어요. 이게 그 요릭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요릭이 그 시야석 같네요. 거기다가 요릭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아리의 템트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딜러스가 심각할 수 있는 플라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타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뭔가 딜러스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포커싱이 좋다는 거예요. 네. 네. 한 챔피언에게 뒤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좋다는 게 팀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한타구도를 보면 프라틱이 네. 먼저 2인씩 걸어서 한 명을 일단 자르고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런 구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래도 방금 전 베인이 혼자 있던 자이라를 네, 잡아내는 장면 좋았습니다. 특혜와 함께 안쪽에 와딩 하려다가 좀 끊겼던 것 같은데요. 글로벌 9000 골드 차이. 캔은 존냐 나오려면 멀었어요. 캔은 4대스거든요. 계속 먼저 죽어요. 네. 지금 1타겟은 캔은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야. 태페 아니면 캔은. 그렇죠. 아 애쉬도 템이 지금 애쉬와 베인 간의 템 차이가 너무 크죠. 코어 템 3개가 나온 애쉬와 한개 반에 지금 베인인데 베인은 거기다가 그 아리 때문에 음전자의 망토를 하나 더 가다 보니까 코어 템을 갖추는 시간 자체가 지금 늦어지고 있죠. 어 너무 맞았어요. 다행히 순간 네. 추가적인 딜은 없었습니다. 애쉬가 이제 제법 아파요. 비록 헤르메스 신발이지만 미드 농성 중 적당히 때리다가 수정화살 날라와서
잡히시. 어, 매우 똥 맞았고요. 와. 자, 뒤로 잘 빠졌네요. 그래도 잡히겠네요.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캔은 약해요. 캔은 못 버텨요. 누가요? 캔은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시고 네. 들어갔다가 뭐 자기가 못 버티고 자기가 나옵니다. 와, 지금 애쉬도 네. 애쉬도 뭐냐면은 매우 맞추고 바로 날아간 게 아니라 또 끝날 타이밍에 그렇죠. 마법 희생화살을 써줬어요. 서렌 잘하네요. 와, 플라틱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